왓젤리. 이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 들어온 지 오늘째로 6주째거든요. 일주일짜리 계약을 했어요. 일주일. 그리고 2주 살고 4주짜리 한 달짜리 계약을 했거든요. 30일짜리. 그래서 오늘이 이 호텔 들어온 지 딱 6주 되는 날입니다. 처음부터 왜 그 일주일짜리 끊지 말고 한 달짜리 예약하지? 안 돼요. 그게 크리스마스랑 연말이 몰려있는 기간이라서 방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 달짜리 방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달을 살았잖아요. 일주일짜리는 가격은 비싼데 전기세랑 수도요금을 따로 안 내요. 근데 한 달짜리는 이걸 따로 내는데 물은 450바트를 내면 무한대로 씁니다. 450바트.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전기세가 제가 궁금했어요. 옆에 보시면 위에 에어컨 있죠? 에어컨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여기 들어와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룸에서도 에어컨 잘 안 틀었어요. 바람 잘 불어요. 지금 뭐 빨래 출렁출렁 불이죠. 예. 밤에는 창문 닫고 잡니다.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에어컨 틀 일이 없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사용한 전기가 뭐가 있겠어요? 전등. 그리고 노트북 그 꽂는 거. 이게 다예요. 아, 냉장고 있구나. 냉장고 저게 전기를 많이 먹나? 이게 좀 충격적인 게 315바트가 나왔거든요? 전기세가? 315바트면 우리 돈 얼마인가 하면 12,600원이에요 한국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토탈하면요 765바트가 나오거든요? 그 결제를 했어. 그러면 36,000원이 나와요. 제가 광주에 제 혼자 사는 집도 이만큼 안 나와요. 아니 물론 가족 뭐 4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에너지 별로 안 쓰고 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기를 안 썼는데도 315바트. 야 이거 물어봐야죠 직원한테. 태국 원래 이게 물세랑 전기세가 비싸냐면 비싸대요. 야 골 때리네 이거. 이 에너지 요금이 이렇게 비싸면 서민들 죽어나요. 실제로 힘들대요. 얘기하더라고요. 전기세 엄청 세네. 그러니까 식당들이 냉장고 안 굴리고 아이스박스구나. 이해했다. 아, 참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머리가 많이 자랐네. 어딜 가냐면요 호텔에서 뭐 몇 발자국? 한 20발자국? 떨어진 곳에 그 꼬치집이 생겼는데 그 꼬치집은 이렇게 수출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튀겨요. 같은 재료인데 튀겨버려요. 그 집을 지금 가고 있어요.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매일 지금 가고 있는데 이유가 이 친구가 이제 그 파타야 비치 해변에서 업소 생활하는 걸 접고 수레차 하나를 샀대요. 사서 지금 일주일 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기를 그 길 건너편에 그 체조하시는 어머니랑 제가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괜찮겠다 했는데 대박났어. 5시에 오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끓여. 그리고 그 꼬치들을 튀기거든요. 그러면 저녁 한 8시면요 이게 끝나. 다 팔려버려요. 네. 개당 400원이에요 지금 보시면. 줄 섰죠? 안 놀려요. 뭐 특별히 맛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가씨라 갑시다.
친구인데요. 예, 이 친구인데 여자가 아니에요. 아까 나랑 막타임 찍고 그랬어요. 장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팔에 화상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팔에 화상이 많이 입어서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왜 긴 팔 입었냐고 물어봤죠. 화상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아까 와서 이 후시린을 이걸 바르고 덮으면 안 되거든. 또 덮었네. 씨. 이게 I want to. 오, 이거 맛있어. 치즈가 들었어. 완벽한 치즈는 아닌데 치즈스러운 국물이야. 야, 들었어. 국에 대한 돈이 있나? 아니, 유튜버. 아니, 유튜버. 예. Very beautiful. 이 친구 집이 이런 양배추 기본 고수 향이 나요. 그리고 이런 고수 이렇게 포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튀겨요 음식을. 친해졌어요 이 친구랑. 아주 뷰티풀. 커팅하지 말고 그냥 껍데기 벗기고 꼬치만 찍어서 그냥 튀겨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오케이. Okay, right. It's only you. No one can bet to you know. I keep fighting and I never bet you. 몇 살인지 몰라. 근데 착해 얘가. 일단 지금은 여잔데 과거에 남자였어요. 그리고 hey. 이거 한 번 더 바르자. 그러니까 발라야 돼, 이거. 이게 화상 입었어. 장사한 지 얼마 안 돼. 돈 예? 예. 와, 미쳐. 맞지? 다 주고 가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돼. 왠가 하면 나도 이게 필요해. 해외 장기여행 하는데 어쩌. 이거 겁나 비싸요 현지에서 하면. Please don't cover your don't cover. Okay? Don't cover. Yeah. Okay. Don't cover. 꺾음 가. 아이고 친구. 이거 지금 이거 남아있는 음식 있죠? 이거 한 시간이면 다 팔아버려요. 맞지 얼리? 비오. 비? 비오. 비오? 비오. My name is Han. H-A-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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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you please subscribe my channel? YouTube? 착해 귀여워. 오호. 고생한다. 일주일 전부터 아무튼 이 수레를 사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체조하시는 어머니랑 같이 이 자리를 알아봐 줬어요. 장사 굉장히 잘 돼.
이걸 다 팔아버려요. 한 3, 4개 정도. 하나에 10바트에요. 애가 착해요. 수금도 많고. 키는 한 180 정도 돼요. 그녀 역시 저를 촬영을 했습니다. 계속. 뭐 틱톡을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계속 찍더라고요. 꼬꼼까. 꼬꼼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 음식 조리하느라 나 촬영하느라 나도 이 친구 촬영하느라 정신없어. 대화하느라고 약 발라주고 막 이러다가 서로가 재산을 돈을 안 주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미쳐버리겠네. 헤이! 헤이! 아야 야 돈! 아니야 아니야 아이 뭐야 야 뭐야 Give me 30 baht. 어, 이 친구 알고 있네. 높은가? Very beautiful! 알고 있었구나. 근데, 아니, 그럴 거 없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 아까, 어우, 저 친구, 예뻐. 아, 여기 어, 아마 태국 와서 가장 많이 왔던 식당이에요. 어, 아유, 아, 오케이. 야, 이게 바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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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자주 왔던 식당이에요. 파우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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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 복잡해. 다 못 외워. 내가 여기서 볶음밥. 바타야 포크랑 그게 맛있고 바티유라고 하는 것도 맛있고. 그러니까 이 식당은 제일 자주 왔어요. 근데 아마 촬영을 밥을 엄청나게 많이 줘. 그래서 탄수화물 한참 며칠 안 먹다가 그냥 이 집 와서 한 번 딱 먹으면 모든 게 해소가 돼. 제가 태국 음식들 식당에서 음식 양이 작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먹고 싶은 거 하나 시키고 두 명이나 세 명 오면 국 같은 거, 똠양 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똠양이 국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꿍, 새우, 그리고 포크면 돼지고기, 비프면 소고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자기 음식 하나에 밑반찬들을 좀 시키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음식값이 베트남보다는 여기가 기본 비쌉니다. 그래서 양이 적어요. 여러 개를 같이 시켜놓고 먹어요. 근데 이 집은 제가 베트남 투구 통틀어서 그냥 하나 시켜도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와요. 다른 파타야 집 가봤거든요. 볶음밥 집 가봤는데 양이 적어요. 이 여기가 좀 오래 걸려요. 이 밥을 볶는데 어머니가 웍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솔직히 베트남 그 아저씨 집 있잖아요. 호치민 그 노란색 볶음밥이 최고였거든요. 국물을 딱 하면 밥을 한 번 더 볶아줍니다. 그때 달랏의 그 어머니 집이랑 비슷해요. 양 많은데? 맛이 없을 수가. 보통. 아, 볶을 때 버터를 딱 넣어버리는 거. 와. 그런 거 하면 센 불에 막 튀기려고 그러는데 안 맛있어, 없지. 근데 여기는 좀 더뎌, 볶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태가 왜 이러? 오케이. 그 볶음밥 원래 양파 안 넣거든요. 물기가 많잖아.
그래서 여기는 양파를 많이 넣어줘요. 볶음밥 안에. 뿐 아니라 뭐 당근하고 뭐 꼬막게 다 들어가요. 수분이 많아. 보니까 그걸 다 제거하면서 하니까 좀 오래 걸려. 그래서 주문하면 한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손님 밀려있으면 한 30, 40분 걸려요. 근데도 맛있어요. 맛도 맛인데 양도 많아. 고기 엄청 많이 넣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하면 10바트씩 더 줘야 되거든요. 우리 돈은 400원. 근데 기본적으로 빠따야나 빠띠유 여기는 계란 한 개 그냥 들어가요. 후라이식이 아니라 웍 불 지피고 기름 붓고 계란 먼저 넣고 볶아봐. 썼습니다. 봐. 25바트니까 1,000원. 과일 가격이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식당처럼 이렇게 정상 매장을 갖고 있는 식당들은 음식값이 비싸듯이 과일 가게도 정상적으로 노점이 아니라 어떤 상가를 형성하면 비싸요. 가격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싸요. 그런데 지금 이거 트럭에 이렇게 이, 보이시죠? 트럭에 이렇게 파는 건 싼데 그래도 제가 평소에 사 먹는 그 수박집이 제일 싸요. 지금 이게 한 통이 얼마인가 하면요, 2,000원이에요. 2,000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 숙소 근처에서 한 통에 1,000원에 사 먹어요. 그 집도 가격이 그때그때 달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밭에서 딴대요.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땄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가격이 좀 싸고. 그리고 깎아달라면 깎아줘. 나왔습니다. 밥 죽이죠. 나 오이 좋아한다고 하니 오이 주고. 나 이거 달라고 하니까 주네. 왜 나는 안 주냐? 다른 사람 주고. 와, 왜 이렇게 커? 잘 먹을게요. 맛있어요. 고기 엄청 많고요. 각종 야채들 넣고.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공깃밥 한 3공기 정도 분량이에요. 저 여기서 먹고 항상 싸가요. 다 못 먹어, 이 자리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치킨 작은 어머니 하시는 그 식당이 솔직히 맛은 더 있거든요. 한국인 맛에 중화요리에 가까운 거예요. 거기는 웍을 좀 크게 불을 세게 해요. 그리고 양파 안 넣습니다. 근데 이분이 좋은 건 그 어머니 주고 지금 고기 국물 넣거든요. 국물. 근데 고기 국물이 아니라 뭐 치킨 파우더 이런 걸 써서 괜찮아요. 그럼 국물을 주는데 양이 좀 적어요. 근데 그 집 한 그릇은 제가 탄수화물 지양하지만 한 그릇 그 자리에 다 먹거든요. 근데 이 집은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이 집이 가성비가 더 있어. 국은 안 나오지. 여기도 이제 친하고 하니까 자기들 뒤에 밭에서 키우는 과일 같은 거 있거든요. 뭐 이름도 몰라. 야, 오면 하나씩 줘.